제가 이 차를 사면서 사실 잠을 못 잤어요. 전 세계 499대밖에 없는 당분간 이 녀석을 너무 능가하는 차량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두둥 카트. 네, 안녕하세요. 프라이 동근입니다. 새로운 페라리가 왔습니다. 다섯 번째 페라리, 그 이름은 바로 짜잔! 458 스페치알레 가 아니라 페라리 458 스페치알레 아페르타. 아페르타. 아니, 아, 같은 차인 줄 알았어요. 저번에 찍은 거랑 달라요. 네, 빨간색이고 아, 페라리고 아니요. 색깔도 데칼도 있고. 색깔도 이제 전통적인 페라리 원래 고유의 컬러고요. 그리고 이 데칼이 물론 있다는 거는 스페셜 모델이라는 거는 하지만 녀석은 458의 스페셜 모델입니다. 458. 네, 그래서 보다도 현대적인 디자인이고 엄청난 공기 역학과 기술이 안으로 집약돼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사실 이 차량 저희 카쇼 가서 봤거든요, 흰색. 아 진짜요? 아 네. 맞다. 카쇼에서 흰색 봤는데 네. 그때 규피디님이 질문했어요. 저희 이 중에 원장님이 새로 산 차가 뭐냐? 바로 이 차였죠. 규피디가 그때 아메리카노 100잔 쓴다 그랬나? 10잔이요? 499잔? 더욱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차를 사면서 사실 잠을 못 잤어요. 왜요? 전날에. 왜냐면 제가 그랬던 적이 별로 없는데 이 차가 바로 499대 한정 생산. 499대? 네. 전 세계? 네. 전 세계 499대밖에 없는 차량 중에 바로 한 대인 거예요. 국내에 정식으로는 두 대 들어왔고요. 두 대요? 네. 흰색 그리고 빨간색. 그리고 직수 파란색이 한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이 차량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이랑. 차량 출고가는 한 5억에서 한 6억 정도의 정식 출고가 됐는데 지금 경매에 올라온 거나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걸 봤을 때는 한 9억에서 10억 정도 프리미엄이 1.5배 정도 붙어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 가장 소중한 차량이 되었습니다. 갱신되었군요? 네. 거의 안 타시고 이런 내는 차가 있잖아요. 사실 이 차들은 거의 다 안 타는 차들입니다. 원래 488 스파이더였다가 아벤타도를 S로 잠깐 넘어갔다가 430 스피데리아로 오는 척 타다가 바로 사업할 것 같아요. 너무 이쁨을 덜 받았어. 당분간 이 녀석을 너무 능가하는 차량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와. 이 녀석은 나중에 이제 시승기를 다루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겠지만은 여기 이렇게 에어플랜이 이렇게 있어요. 들어가면은 이게 열려요. 아~ 안쪽으로 공기 들어가고 또 바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쪽에도 그릴이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약간 아가미 그릴 같이 우와. 되게 공격적이고 이쪽도 되게 공격적이죠. 휠은 무광 그레이. 무광 그레이. 무광 그레이. 이쁘다. 얘는 뭔가 라인이 좀 더 과감한 느낌? 뒤 이쁘다. 펄 이쁘죠? 네. 데칼이 이렇게 T자로 들어가 있네요. 아, 데칼이 아니라 그랬죠? 도장. 도장. 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 도장이라서 확실히. 쿠페 모델은 엔진이 보이는데 이 녀석은 엔진이 안 보이는 대신에 네. 뚜껑이 열리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나피디가 되게 편안하게 찍고 있는데 네. 이거는 그렇게 편안하게 찍을 차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엄청 진짜 레어하고 막 이런 차입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 그래요?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또 페라리인가 보다. 뚜껑 열리는 페라리네 또 라고 하는데 458 스페치알레 A. 아니 포스가 달라요. 다르죠? 네. 제가 지금 짐벌로 편하게 찍어서 그렇지 고마워. 포스가 다릅니다. 이게 아페르타 네. A 약자고 구조 자체는 사실 458 스파이더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뭐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차입니다. 전혀. 그냥 이 프레임과
뚜껑 열리는 방식만 공유할 뿐이죠. 우리는 이 녀석. 얘는 터보 아니고 자연흡기예요. 마지막 자연흡기 엔진의 스페셜 버전이고 샤워팔 스페셜리 앞에 있다. 다 카본. 엄청나죠. 크다. 엔진 진짜 크죠. 이제 안 보이는 게 가장 큰 힘이긴 한데 열고 달리면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데칼이라고 말하면 서운해요. 아 데칼이 아닌가요? 네, 도장이. 이 라인이 도장? 도장이 이뻐서 안 보여도. 그쵸. 실내로 보죠. 실내는 430 스쿠데리아 느낌이 훨씬 나죠, 확실히. 그러네요. 이것도 뭐가 많이 없네요. 많이 없어요. 바닥도 철이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뭐가 많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탈 수 있게. 되게 안락해요. 안락해요. 안락하고 다 알칸타라로 덮여 있고 이 녀석은 빨간색 스티치. 빨간색 스티치고 그리고 문짝은 카본. 역시 다 카본이고 이 도어도 여는 버튼도 카본. 좀 바뀌었죠. 네. 그리고 알칸타라 카본 티타늄 그리고 카본 핸들. 카본 핸들 방식은 사업팔이랑 똑같고요. 얘는 핸들이 좀 입체감이 있네요, 그래도. 그렇죠. 약간 현대적인 핸들이에요. 네. 현대적인 핸들이고 이쪽에 모든 트림이 다 카본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변화. 이 후진 기어, 그리고 오토 기어, 그리고 런치 스타트. 이 버튼 자체가 이렇게 우와, 손잡이 뭔가, 같아요. 네, 손잡이 같이 형상화되어 있는데 네. 요게 되게 큰 변화예요. 시트는 빨간색. 이쁘다. 이쁘다. 얘는 언제 차예요? 얘는 2015년. 아, 왠지. 2015년 458 스페치알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페리타 버전이 나왔는데 499대밖에 안 나와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네, 있네요. 새롭게 입양을 했으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보러 가셔야죠. 진료보러 가야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장소는 페라리 이제 공식 인증 중고 사업부인데요. 보통 이제 페라리 차량들이 많이 팔리지가 않잖아요. 연간 한 만 대 정도 생산이 되고 실제로 국내에 배정되는 건 더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소수의 오너들만이 페라리를 소유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오너분들의 1억이 다 잠겨있는 정식 차량들만 관리가 된 차량들만 여기서 이제 판매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제 신차로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거나 혹은 중고로밖에 살 수 없는 매물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녀석 같은 것들. 그런 녀석들을 구매하실 때는 이쪽에서 좀 이용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히스토리적으로 굉장히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 상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다? 전차주. 전차주.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중고차를 구매할 때 고려이고요. 번호판 달아야죠. 네, 번호판 달아요. 번호판 좀 달아주세요. 예전에 제 FF 때 네. 출고를 담당해 주셨던 페라리 인증중고 사업부 김성래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차량을 여기서 구매는 하진 않았어요, 이번에는. 네. 근데 어쨌든 촬영을 위해서 장소도 협조를 해주셨고 그래서 너무 그때 연애할 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아 정말요? 무조건 페라리 중고차 살 일이 있으면 저는 적극 추천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바로 출고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건 뭐야? FNK 코퍼레이트. 이건 뭔데요? 포르자 모터스코리아. 포르자 모터스코리아. 번호판 달고 출근하기. 짜란.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아페르타의 주인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전 출발해 볼게요. 네. 혹시 다음 페라리도 있나요? 아직 없죠? 모르겠어요.